그대 내 처남인데 어찌 역모를 꾸민 게요? 대답하시오. 신은 전란 중에도 백성을 살피시 어지신 대군을 기억하고 있나이다. 허나 지금의 전화는 그때의 전화가 아니옵니다. 간신의 소리에 귀가 다치고 야인의 치마폭에 눈이 먼 폭군일 뿐이옵니다. 어찌 저놈이 전화의 면전에서. 그래서 어찌했소? 반역을 꾀하였소? 아니옵니다. 절대 아니옵니다. 그럼 군사를 모았소? 어찌 감히 제가. 그럼 뭘 했소? 귀를 열고 들으시라 소리쳤습니다. 죽여주시옵소서. 그냥 그리 말했다. 그게 다란 말이오. 풀어줘라. 불가하옵니다. 저자는 역모를 꾸민 자이옵니다. 뭐가 역모란 말이오? 병판, 그리 당당하시오. 그대 머릿속이 진정 이자보다 깨끗하다 자신하는 게요. 그리 말할 수 있는 자 어디 한번 나와보시오. 이자는 죄가 없다.